6.25 노병들은 68년 전 학업, 생업 다 팽개치고 전쟁터에 뛰어들어 적금의 상노인이 된 겁니다. 68년이 지난 지금도 6.25 당시 총에 맞아 신음하여 나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소리가 귓전에 울려 잠을 설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이 되면 6.25 전쟁이 상기됩니다. 6.25 전쟁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쟁이며 68년이 지난 긴 세월이 지났어도 그 악몽은 참상해 다시 상상해 보면서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굳건한 안보 확립과 튼튼한 유비무안의 확고한 신념을 경각심에 필요합니다.